네, 달러와 함께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꼽히던 엔화의 가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고꾸라졌고, 이 원엔 환율도 1,000원 아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엔화 가치가 많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룸버그에서는 일본 엔화 달러화 대비 가치가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13거래 그렇죠. 연속 떨어졌다고 했는데 네. 이게 좀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또 네. 엔화의 금리가 다르게 가는 거죠. 미국에서는 지금 심지어는 5월 달에 뭐 0.5%포인트를 더 금리를 올린다는 네. 빅스텝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매경제TV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드렸듯이.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네. 계속해서 제로금리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이 더 본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 기억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가 2기 집권을 할 때, 2기 집권을 할 때가 2012년 말이었고, 2013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베노믹스를 강화하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무조건 하고 돈을 찍어내라. 네. 돈을 찍어내면은 달러 대비 엔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엔저 현상에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뭐냐? 수출 경쟁력이 좋아진다. 왜? 수출 상품의 가격이 싸지니까. 그럼 일본 경제도 좋아질 것이다. 이게 이제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엔저 현상은 기대했는데 지금 미국은 긴축에 들어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엔저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현상, 이른바 엔저 현상이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통화의 안전자산 성격이 강해지는 것은 달러도 그렇고 또 엔화도 그렇고 뭐 프랑스의 프랑도 그렇고 네. 그런 이유는 상당히 경제 구조가 좋을 때 또 수출 경쟁력이나 전반적인 경제의 틀이 튼튼할 때는 그 통화의 경쟁력, 그 통화의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 원자재 가격 또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에너지 의존도가 우리만큼이나 높은 일본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네. 없겠죠. 이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저 현상이 더 두드러지면서 일본 경제가 비상이다,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은행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쁜 엔저다, 좋은 엔저가 아니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은 공격적 통화 정책, 일본은 금리가 오르지 못하게 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 이렇게 정반대의 기조에서 엔저 현상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최근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3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이 국내 5대 은행의 엔화 예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엔화를 쌀 때 사두자라는 그런 심리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가장 큰 현상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돈으로 원화로 더 많은 엔화를 바꿀 수 있으니까 살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사두는 거죠. 그래야 이제 외환 보유고 자체가 더 넉넉하게 확보가 되는 것이니까. 게다가 또 뭐냐면 그렇게 또 앞다투어서 엔화를 사두는 이유가 이제는 이른바 리오프닝 네. 그래서 일상 회복이 되고 해외 여행도 좀 자유로워지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가까운 나라부터 가게 되니까 일본이 이제는 해외 여행지라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엔화를 사용할 일은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쌀 때, 엔화가 이른바 쌀 때 사두자. 우리 그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현상 때문에라도 지금 우리 돈 대비해서도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대 달러 대 일본의 엔화의 이 성격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지금 기준금리 계속 인상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본의 엔화 가치는 우리 돈 대비해서도 원화 대비해서도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역시 저점 매수는 환율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학개미, 중학개미 운동에 이어서 다음은 일본 차례가 오는 걸지 지금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투자자들도 일본 주식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일학개미가 이제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뭐 일학개미가 과연 1억 천금을 노릴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순전히 우리가 이 금전적인 부분, 투자 자금 부분만 따져놓고 보면은 실제로 우리 돈으로 훨씬 더 많은 엔화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일본 주식 시장에도 더 관심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본 경제 상황이 지금 좋으냐? 계속해서 아니죠. 8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것도 이제 일본의 또 엔화가 엔저인 현상에 또 영향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더 큰 이유는 뭐 원자재 가격이, 원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 차원에서의 일본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일본의 증시도 뭐 그렇게 싹 좋은 호황 상태는 아닌데, 그렇다면 엔저 현상으로서 일본 내에서 그나마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기업은 수출 기업이거든요. 네.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에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미국 시장에도 투자를 하고 서학개미도 있고 중국의 뭐 상하이 증시 이렇게 투자를 하는 중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그런 우리 투자 흐름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게 우리가 또 썩 잘 알고 있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네. 의외로 관심도는 높지만 그래서 투자하는데 사실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죠. 또 주변에도 우리가 살펴보면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대박이 터졌다. 그런 이야기는 또 잘 못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일본의 개미 투자자, 일본의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이 굉장히 또 신중하고 보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처럼 갑자기 큰 폭으로 올라갔다, 큰 폭으로 내려갔다. 이런 흐름도 우리 증시와는 좀 차이도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와 또 준비도 필요하겠죠. 네. 일학개미 운동은 정말 처음 듣는 단어인데 참 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엔화에 대한 전망이 좀 궁금한데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하단이 제한적일까요? 당분간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아...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일본이 나쁜 엔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네. 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자,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제로금리가 아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10년 후 우리 원화하고를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 돈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엔화를 팔고 마치 엔 캐리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상당히 일본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시다 정부에서도 일본 은행도 그렇고 지금의 이 엔저 현상을 바꿀 용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쁜 엔저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정작 지금의 제로금리를 바꿀 생각은 없다. 왜냐하면 이 틀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엔저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장기화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쟁 요인도 그렇고 미국도 무한정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만큼 뭐 일본의 경제가 또 우리가 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영향을 받는 부정적인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그래도 얼마나 튼튼한 경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데 자, 이 와중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럼 일본의 이 엔화의 이 가치 하락, 엔저 현상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냐. 원래 이제 기본 상식으로만 놓고 보면 수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와 경쟁하는 수출 상품은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석유화학도 그렇고 또 철강도 그렇고 또 기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특히 이제 반도체는 더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낙 공급망 차질이 있다 보니까 만드는 쪽 철 같은 경우에 또 팔리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영향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엔저 현상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엔저 현상과는 무관하게 우리 정시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기조는 그냥 기존대로 그대로 가져가도 큰 뭐 차질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엔저 현상이 가져오는 우리 경제의 타격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네. 이 정부가 주도하는 저금리로 인한 엔저 현상이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엔화의 가치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이슈 돋보기 시간은 딜레마에 빠진 엔화,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엔화 가치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오늘 이 시간 수고해 주신 분은 배종찬 인사이트케 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